네, 교통사를 입은 피의자분들이 중상의 사건이라든지 또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과연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데 변호사 선임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소송을 한다면 소송을 언제쯤 진행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중상의 사건, 사망 사건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피해 보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험사 측이 합의를 하는 것도 뭐 빨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된다면은 이미 소송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 통상적으로 소송을 하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소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맞죠. 어차피 소송이란 것은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빨리 진행하지만은 중상의 사건, 장애 사건이라든지 개호 사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치료 기간을 지난 뒤에 신체 감정을 할수 있는 기간까지는 기다렸다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이상 지나게 된 이후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소송을 한다면은 굳이 빨리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사망 사건 또는 중상의 사건 또는 중상 사건 중에서 12개 항목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들. 자, 이런 사건들은 우선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현장의 사고 조사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과실에 대한 부분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있는지, 혹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손해평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초동 조사 이것을 관여해서 피해자에 불리하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자 상품 자체가 형사합의 금액이 최근에는 뭐 2억, 2억 5천짜리 금액까지도 상품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피의자 입장에서 금전적인 위로 차원에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사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어차피 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를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리인이 나서서 합의라든지 형사처벌에 대한 진행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대리인 통해서 하면은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이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상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어차피 소송이 필요한 것 같으면 언젠가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을 하는 시점을 소송을 들어간 시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형사 사건도 같이 관여해서 어차피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형사 사건과 동시에 모든 사건을 위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부터 형사 사건의 도움을 받고 피해자를 대신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모든 관리를 받다 보면은 형사 사건이라든지 민 사건에 대해서 추후에 발생된 소송에 대비해서 일찍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해서 피의자를 대신해서 변호사 대리를 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비한 모든 사건에 대한 미리 사전 준비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어떤 불필요한 정보 유출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추후에 소송 시점까지 기다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송 시점에 관계없이 변호사 선임을 좀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